팀의 경기. 자, 오늘 경기 주심은 최광보 씨입니다.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에서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면서 공을 돌립니다. 자, 박민근 돌아서 자 오른쪽으로 연결해 줬는데요. 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네, 자, 황진산이 좋아요. 앞쪽으로 밀어주고 자 박은호가 앞쪽으로 아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을 했는데 네. 강하게 맞질 않았습니다. 앞에서 위치를 잡고 있고 박은호가 올려줍니다. 박은호 네. 자 여기서 헤딩 박성호 머리까지 달기는 됐습니다만은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지금 박은호 선수가 수비 가담을 하는데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고 네. 이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유진 선수 네. 아주 좋아요. 연결 또 최유진 선수인데요. 최유진 한번 쳐놓고 가운데 연결 옵사이드 아닙니다. 자 왼발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이제 슈팅이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오른쪽 기회를 잡은 선수들이 그만큼 또 잘해줘야 네, 좋아요. 대전의 미래가 보장이 될 텐데 김성근 잡고요. 아~ 올려주고 박근호 좋은 기회 박근호 정면 슛 왼발 아 나갑니다. 아~, 아 지금 박근호 정도라면은 더 줬어야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아쉽게 됐습니다. 대전의 역습이죠. 자 박근호 자 개인기 한가 왼발 슛 떴습니다. 치고 나옵니다. 일단 후방으로 연결. 자 그대로 슈팅으로. 아, 아, 네 김철호 선수 차례 내려봤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전반전 끝났습니다. 장남석 선수는 경기 투입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양 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박은호 선수는 전반전에 아쉬움이 좀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박은호 선수의 또 아, 전반 종료 직전에 투입될 수 있는 아, 상태로 돌아왔고요.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진영이 바뀌어서 특히 이제 상주에 와서 또 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카운터로 띄워줬습니다. 높이 뜬 공 골키퍼가 왔는데 펀치. 네. 아, 지금 그대로 왼발 슛. 아 이게 뜨고 말아요 최효진. 자 지금 최효진. 자 박은호가 뒤로 내주고요. 자 정면에 쫓기 돌면서 그대로 슛. 골키퍼 아, 김적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네. 박민근 선수. 네. 네. 자, 김정우 달려 들어갑니다. 김정우 좋은 기회. 김정우 페스트 치고 들어갑니다. 페널티 안쪽 김정우 슛! 골키퍼 잡아냅니다. 김정우인데요. 자 박민근 선수가 후반 들어서 많이 올라오는군요. 자 박성호 왼발 슛 바깥으로 나갑니다. 박성호 선수도 야심차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김영삼 치고 나옵니다. 김영삼 가운데로 연결. 네. 자 장남석 슈팅 연결 골키퍼 측면으로 갑니다. 좋은 슈팅 기회 그리고 1, 2위 네. 두 선수가 있는 팀인데 자 김정우입니다. 가운데 연결 자 고창원 흘려주고 달려오면서 슛한 것 오른쪽 빗나갑니다. 김철호 선수가 네. 마감하게 전반전에 아주 좋은 슈팅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문 쪽으로 연결이 됐고 네. 김철호 선수가 오른쪽으로 연결 좋은 기회 상주 상무 조용태 선수 자 조용태 원발 높이 떴습니다. 아 조용태 선수 후반에 교체 투입되고 자 박성호에게 아, 좋은 좋아요. 기회가 옵니다. 박성호 페널티 아쪽에서 반대쪽 아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슈팅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한번 슈팅을 자 정면에서 때릴까 말까 때렸습니다만 골키퍼에게 가는 공이었습니다. 경기를 끝을 네. 내는군요. 경기 끝났습니다. 양팀 득점을 기대했는데 또 승부가 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죠. 아, 두팀 아쉽게도